자, 먼저 그러면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제가 오버워치 무료, 자, 오버워치 무료로 한 분께 사드리는 날이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가 72명. 자, 72명. 이 말이 무슨 뜻이냐? 3분의 1이 없다는 거죠. 원래 100명 있어도 없는 사람 많은데 72명이니까 없는 사람 오늘 당첨 확률이 평소보다 더 높아진 거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번 동안 없으면 어게인 됩니다. 어게인. 자, 1위부터 100위까지 주간 시청자 그중 한 명을 뽑아서 드리고요. 자, 지금 6번째, 7번째 시청자 다 사드렸고 그 전에는 매번 올렸었는데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이제는 한 번에 올리고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버워치를 사드리는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죠. 자, 여리 형의 고마운 스폰서들의 힘이고요. 자, 먼저 최군 대리. 자, 링크 클릭하시면 최군 대리 홈페이지 가고요. 자, 진행 이벤트. 자, 지금 추석 버닝 이벤트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연락처 있으니까 최군 대리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일자별, 자, 날짜별로 최군 대리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최군 대리 하면 한 달에 보통 10억은 벌고 월드 레전드 최소 하나, 운 좋으면 두 개까지 먹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50억에서 5개월 만에 부담가치 한 240억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 자, 여리형의 34만원 PC. 자, 오버워치와 피파가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34만원, 상당히 싸죠. 자, 케이스는 볼트론 USB 3.0 케이스. 굉장히 케이스 이쁩니다. 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14년도 하반기 최우수 케이스 선정된 굉장히 이쁜 케이스고. 자, 34만원짜리 컴퓨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워치 중업, 피파 상업 잘 들어가고요. 자, 근데 여러분 능력이 조금 되냐면 좀 능력이 되면 3번을 더 추천드릴게요. 3번. 자, 3번은 지금 i5 3570, 그 다음에 GTX 660. 자, GTX 660이면 뭐 GTA까지 웬만한 게임 다 잘 돌아가니까 웬만하면 3번. 자기는 조금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1번 쓰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34만원짜리 피파 오버워치 둘 다 깔아도 잘 돌아가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1번만 사도 됩니다. 1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고 컴퓨터예요. 자, 안에 부품은 중고. 근데 중고도 상관없어. 컴퓨터는요. 제가 눈이 말하지만 중고 써도 상관없고 제가 전공이 컴퓨터 공학입니다. 컴퓨터는 제가 전문가야. 자, 그 대신에 케이스는 새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고라는 건 너하고 나밖에 몰라. 자, 친구들이나 누가 보면은 다 새거 새거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리고 이거 뽀대 A와 뽀대 B는 새거 컴퓨터인데, 자, 보시면 뽀대 A가 i5의 램 4기가죠. 이게 65만원 새거다 보니까 너무 비싸. 새거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뽀대 C, 이거는 진짜 방송까지 돌릴 수 있고 GTA5 최상업까지 돌릴 수 있는 뭐 그 정도 사양 120만원인데 본체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런 건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번, 3번 정도면 주머니 부담 없고 3번으로 좀 쓰다가 한 3년 쓰다가 3년 뒤에 한 20만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20몇만원에 한 이거 3년 쓰다가 이거 한 20만원에 팔고 20만원 보태서 다시 46만원짜리 한 번 더 사면 또다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1번, 3번 강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면 SSD 있죠. SSD도 설치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전부 다 윈도우 7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복급 프로그램까지 깔려서 우리 사장님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구입 후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문상 5,00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소개해 줬어. 내가 여리형 컴퓨터 친구한테 소개해 줬어. 그럼 문상 5,000원 드리고요. 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 줘도 친구 소개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자기가 자기해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소개해 줬다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잖아. 여러분이 컴퓨터 산 다음에 그 친구 컴퓨터 샀죠? 그거 제가 소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리형이 야, 그거 증거 대봐 이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반말과 비매너 강태입니다. 자, 반말은 하지 말고요. 후기는 왼쪽에 보시면 여리형의 34만원 PC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후기 사진하고 후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어렵지 않고. 자, 그리고 마지막 스폰서. 자, 마지막 스폰서는, 자, 돈 버는 캐시백. 자, 돈 버는 캐시백. 이 어플 깔면은, 막, 지 마음대로 어플을 몇 개 깔아요. 그러면서 하나 깔 때마다, 막, 30원, 뭐, 100원, 이렇게 줘. 그래서, 하루에 한, 뭐, 1000원, 2000원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캐시백에서 추천인 열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두치야, 뿌꾸나, 유명 BJ들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했어요. 자, 캐시백, 돈 버는 어플까지. 이렇게 세 가지 스폰서.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1시 반이 지났으니까,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자, 오버워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추첨할 즐거찾기, 빵빵빵! 자, 눌러주시고, 자, 갑시다. 자, 많이 기다리셨어요. 음악 좀 바꾸자. 자, 갑니다. 아, 여리형의 시청자 수가 들쑥날쑥하네. 막, 180명 찍었다가, 100명 떨어졌다가, 137, 116, 121.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예, 주간 시청 순위 들어갑니다. 자, 시청 순위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순위고요. 오늘 며칠이냐? 3일.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순위를 토대로 일주일의 순위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자, 일요일 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안 들어가니까. 자, 3번 이상 추천자 3번까지 했는데 당첨자가 안 나온다. 그럼 어게인 들어갑니다. 어게인. 자, 다들 어게인 아시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어게인.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늘 특별하게 1위부터 30위까지는 혜택을 드리기로 저번 주 약속을 했어요. 자, 기존에는 1위부터 100위까지 똑같이 100분의 1이었는데 1위부터 30위까지 조금 방송을 많이 봤으니까 혜택을 주는 게 공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대포 준비 됐고요. 잠깐 세팅 좀 할게요. 자, 오버워치 지금 사준다. Right now. 자, 피파 3. 자, 준비됐나요? 자. 자, 그럼 먼저, 자, 10명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대포를 쏠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실 건, 10번이 나오면, 그거는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 순위 공개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순위 공개. 아, 깜빡했어. 열이 형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순위 공개 안 했네요. 사과드릴게. 죄송합니다. 자, 1위부터 20위까지. 자, 준영님 이거 뭐야? 자, 1위하고 2위하고 무려 143시간인데 4분 차이로 갈려서 4분 차이. 대박. 와, 진짜 초박빙이다. 자, 준영님 졸려주니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세님 3등, 형님 4등, 파랑아님, 월드클래스님, 또차님, 과자님, 푸니님, 코어근육 강아님 감사드리고요. 자, 촌나님 또 레프레카, 루팅, 민감동, 홍초유, 당구장, DJ. DJ 여령 웃기다. DJ 여령. 그 다음, 푸근이 약자님 20위까지 감사드리고요. 초박빙의 승부였어. 자, 그 다음에 21위부터 41위까지.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닉변하신 분들 위주로, 여령, 팬닉,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강타님, 자, 가을아님, 자, 유튜브 여령 팬님, 자, 카카오님, 더러브님, 자, 그 다음에 너구리님까지, 자, 그 다음에 42위부터 62위까지. 아, 닉변, 보태님 미안해. 보태님 11위여서 미안해. 자, 보태님 미안하고요. 자, 여기 잠깐 올라갔다 올게. 자, 보태님. 자, 촌남 루팅. 아니야, 여긴 다 불렀잖아. 1위부터 20위까지 다 불렀어. 자, 그 다음 유진노님. 그 다음에, 여령 독도님. 자, 닌게님. 여령 행이님. 그 다음 여령 상님. 자, 감사드리고. 자, 다들 확인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없으면 밑에 있는 겁니다. 천천히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83위까지 샤샤님, 혁이님. 자, 감사드리고. 자, 호명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애청자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 이거 다 읽으려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0위까지. 자, 여리형 멋쟁님, 여리형 비트님. 감사드리고, 100위는 특별하게 왼발 슈터. 자, 이분, 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위, 2위가 굉장히 초박빙이었는데,
자, 99, 102도 1분 차이였어, 1분 차이. 자, 아마 내 생각에는, 101등이 있었을 거 아니야, 101등. 101등 또한 1분에서 5분 차이로 탈락했을 것 같아. 여기도 몰려있을 것 같아. 지금 잘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구간이 잘 보면 40분부터 18등까지 20분 사이에 7명이 모여있잖아요. 20분 사이에 7명. 그럼 여기도 20분 사이에 7명이 모여있다고. 여러분은 조금만 더 봤으면은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 아쉽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포를 쏴서 제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되고요. 자, 먼저 1등부터 자 10위까지 한 명 뽑겠습니다. 자, 닉네임 바꾸는 건 상관없고. 자, 9등. 자, 9번. 자, 푸군. 푸군. 오케이. 자, 잠깐 글씨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5번은 이제 이거는 10번부터 20번까지예요. 자, 민감독님. 민감독님. 자, 그 다음에 30번대. 아, 20번대. 자, 20번대 24번. 자, 24번 치루노 간식님. 자, 그리고 퀵뷰를 원래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퀵뷰를 1등부터 10등 중에 아차상 두 명을 드렸는데 퀵뷰를 그렇게 안 드리고 자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퀵뷰를 드릴게요. 자, 퀵뷰 주는 두 명 주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로 퀵뷰 두 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대 38번. 자, 38번 흑암용님. 자, 그 다음에 41번. 자, 41번 넥슨 개시옷 쌍기역. 자, 넥슨 개삐리리님. 자, 그 다음에 50번대 갑니다. 50번대. 자, 56번. 자, 56번 코딱지 덤밥님. 자, 방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방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67번. 자, 67번 자, 여리형 혁이님. 자, 그 다음에 80, 90, 100 맞구나. 자, 그 다음 70번대. 자, 70번대 78번. 자, 78번 캡틴 말리니님. 캡틴 말리니 요즘 자주 오더니. 자, 그 다음에 80번대. 자, 7번, 87번. 자, 87번, 귀요미 봉황당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0번대. 자, 94번. 자, 민투훈님까지. 자, 민투훈님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부터 새로운, 룰을 적용하기로 했죠. 자, 1등부터 30등까지 시청자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셨어. 아니, 나는 왜 30등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봤는데, 나는 좀 우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43시간 본 사람하고, 10시간 본 사람하고, 14레벨을 더 봤는데, 야,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하다. 이거 좀 혜택 좀 주라. 그래서 혜택을 제가 안 줬어. 야, 안 주다가. 계속 주라. 그래서, 안 준다 하다가, 또 주라 이래가지고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등살에 못 우겨서 1등부터 30등까지는 한 번 더 대포를 뽑기로 했습니다. 자,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뽑을게요. 자, 5번 파랑하늘님. 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촌남님. 자, 그 다음에 자, 28번, DJ, 난 줄 알았어. 자, DJ 여령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3분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방에 있으신 분들은, 누구누구 방에 있어요라고 쳐줘. 저 있어요라고 하지 말고, 푸근 방에 있어요. 민감독 방에 있어요. 민감독 방에 있고. 자, 방에 없는 사람 누구 있지? 치루노 간식 있나? 누구누구 있어요. 해봐. 넥슨 있고. 아, 이거 28이야. 잘못했다. 28. 잘못했네. 자, 죄송해요. 28이. 나 미쳤나봐. 자, 28이고요. 자, 미안합니다. 나 오타. 자, 쏘리. 자, 사과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방에 있으신 분은 자기 있다고 얘기 좀 해줘. 푸님 방에 있고, 방에 없는 사람 없어? 치르노님 방에 있어, 치르노?
푸군이 방에 있을 것 같고, 푸군이 있을 것 같고, 봉황당님 방에 있나? 어제 있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일주일, 이거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치. 자, 어제 발표한 거 하루치고, 아, 푸닝님 방, 어, 아니, 어, 푸닝 방에 없나 보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닉병 안에서 구라치면, 블랙리스트 올라갑니다. 뒤에 아이디도 있기 때문에, 어, 닉병 해봐야 소용없어. 자, 여러분, 구라는 무조건 블락이에요. 아, 푸닝님 있고. 자, 큰일 났네. 이거 다 있네. 흑암용님 방에 있어. 흑암용님? 자, 흑암용님 나와주세요. 흑암용님. 자, 흑암용님 있나? 코딱지 덮밥님은 있나? 말디님 있는 것 같고, 보아나님 있다 그렇고, 파랑하늘님, 촌나님, 푸아카카하님 있어? 보통 아래쪽 시청자들이 방에 잘 없는데. 다 있네, 다 있네. 크아님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자, 여러분들 오버워치를 받으면 양보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양보 부탁드리고요. 오버워치 못 받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양보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만 받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대망의 1등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두 분께는, 퀵뷰 드릴게요. 자, 전체 인원 중 얘기하는 거, 전체 시청자 중에 두 명. 자, 갑니다. 자, 13번 제대로 세팅됐고. 자, 기회는 한 번. 자, 기회는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오늘의 당첨자. 자, 오버워치. 여덟 번째 당첨자. 발사! 자, 7번. 여리형 혁이님 당첨됐고요. 자, 혁이님 방에 계신가요? 자, 혁이님 당첨됐고요. 자, 혁이님 있으면 나와주시고, 혁이님. 자, 혁이님 있나요? 자, 어게인이면 좋겠는데, 나도. 자, 혁이님 방에 있나요? 자, 없나요? 없나요? 자, 혁이님? 없나요? 어? 어? 자, 없는 것 같지? 자, 없는 것 같고. 자, 10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반! 바르반! 바르바르바르바르반! 바라바라바라밤! 제로! 자, 자. 자, 첫 번째 어게인. 자, 어게인 한번 됐고요. 자, 첫 번째 어게인. 자, 어게인이 세 개면 다음 주로 2월 됩니다. 자, 어게인 두 번이면 있어? 없어, 없어. 혁이는 없고. 언제 왔어? 잠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까 전에 쫄린다까지가 딱이었거든. 잠깐만 들어봐. 시간 지난 것 같아. 시간 지나면 안 쳐줍니다. 아까 내가 공정하게 할게요. 내가 아까 봤는데, 잠깐만. 여리원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당구장님 글까지, 당구장님 글까지가 딱이었어. 쫄린다가 딱 그거였어. 짝퉁이야, 짝퉁? 자, 짝퉁. 잠깐, 혁이는 있어? 잠깐만. 일단 체크 먼저 할게. 여기 당구장님 요거 있지. 여기까지가 그 제로였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자, 지금 누가 혁이님 행세를 했어? 잠깐만, 요 뒤로 볼게요. 아니, 근데 그게 있어. 이게 그 순간에 그거 할 때 봐야 돼.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어. 있네. 있네. 혁이님 있네. 자, 지금 혁이님 여기 있어. 혁이님 있죠. 자, 그 위에 혁이님이 대답을 하셨나 볼게요. 자, 대답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자, 혁이님은 일단 있고. 아까 당구장님이 당구장님 표시가 쫄린다가 딱 그거였어.
여기다 심장 쫄깃하다 있죠?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천천히 찾고 있어요. 천천히. 자. 자, 여기 13번 걸려라. 없는 거, 대답 안 한 거 같은데? 없지, 없지. 아, 이거 또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자, 상관없대? 아니야, 이거 혁이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자, 혁이님한테, 이거 지금 혁이님한테 물어볼게. 자, 혁이님,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혁이님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자, 혁이님한테 물어볼게. 혁이님 방에 계속 있었습니까? 자, 방에 계속 있었나요? 자, 지금 형님 매니저 드렸고. 방에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늦게 오신 건가요? 아, 시간을 지났어. 시간을 지났지만, 물어는 보자. 자, 물어는 보자, 혁이님한테. 있지 않았어? 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자, 혁이님이 인정했어. 자, 본인이 잊지 않았어요. 방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자, 본인이 솔직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혁이님 솔직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게인으로 하도록 하. 혁이님 죄송하지만 어게인 할게요. 룰이니까. 자, 혁이님 부탁드립니다. 자, 혁이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정직한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있었다고 했으면 내가 또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솔직하게 인정하셨어. 자, 형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게인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이형 방송을 많이 보시면 자동 참여되는 겁니다. 일주일치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게인이 3개면, 말씀드렸지만, 어게인이 3개면, 2월입니다, 2월.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어게인 3개 말고, 어게인 2번이면 2월 할까요? 그건 어때? 어게인 2번이면 2월 하면, 나중에 확률 커지니까 더 재밌잖아. 난 2개가 좋은 것 같아. 3번? 자, 어때? 3번은 너무 길어. 3번 너무 길어. 자, 그러면 투표 한번 할게요. 투표. 자, 투표. 아, 대포로 결정? 대포로 결정 콜? 자, 대포로 결정 콜? 그럼 투표할게. 자, 이거 재밌겠다. 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대표로, 투표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어게인. 몇 번 하면 2월 할까요? 자, 대포로 결정. 자, 그 다음에, 두 번 하면, 2월. 자, 그 다음에 3번 2월. 대포는 하지 말자. 자, 빠른 투표 부탁드릴게요. 대포는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로 투표 가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주로 넘어가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자,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에도 없으면 다음 주에는 두 명 뽑는 거야. 이번 주에 안 뽑고. 왜냐면 어게인 두 번 했기 때문에. 자, 빨리 투표해 주시고. 자, 1번하고 2번 있죠. 지금 3번의 앞도 좀 많네. 자, 3번으로 가나요, 결국? 자, 3번이 표가 많습니다. 자, 2번 하면 이번 밀리고 있어. 자, 아, 못 따라잡아. 자, 지금 시청자가 한 76명. 이 정도면 많이 투표해줬는데, 표 차이가 안 줄어듭니다. 안 줄어들기 때문에 3번 하면 2월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세오나면 유월이 6대4로 맞네요. 자, 그럼 분위기를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다시 한번 10명, 1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는 지울게. 왜냐면 이미 한 번은 기회를 1위부터 13등까지 기회를 두 번 줬는데 여기서부터는 어기는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30위까지 또 주고 하면 확률이 너무 높아져서 자 여기는 주겠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혜택을 약속대로 혜택을 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어게인 하는 분들한테 킥 주는 것도 좋다. 루틴님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자 4번 갑니다. 4번. 자 행님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자 그 다음에 3번. 자 23번. 가은 가은님 아까 갔잖아. 어떻게 가은님 아까 갔는데 가은님이 아까 전에 형 저 갈길을 갔는데 아 가은님 당첨되면 어떡하냐. 가은님 자 체크해놓자. 가은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은이 있다. 가은이 왔어. 자 가은이 왔어. 자 가은이 왔고요. 아까 분명 갔는데 왔어. 자 그 다음에 33번 어제 또 왔네. 아까 없었는데 분명 갔는데. 알람 맞춰놨어? 자 4번 44번 고마워요. 알람 맞춰놔줘서 44번 자 2번 자 52번 좋습니다. 자 보탱님 저거 빠졌다. 자 보탱님 행님꺼 자 아이디 빠졌고 자 60번대 갑니다. 60번대 자 63번 아니 근데 한 번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63번 왜냐면 이게 2월이 돼야 재밌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처음 할 때 1등부터 30까지 혜택 준단 말이 없었어. 원래 안 주는 건데 지금 준 거죠. 그래서 이미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자 양보는 어게인 양보밖에 없어요. 지명 양보는 안 됩니다. 자 79번 슬베 제자님 슬베 제자님 저번에도 결승까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오늘은 델랑가 몰라. 자 85번 자 초밥짜웅님 자 마무리 갑니다. 마무리 자 90번대 자 11번이면 다시 이거 어게인이네. 11번 어게인이고 자 90번대 96번 자 96번 자 90번까지 자 준비되셨죠? 자 긴장되는 순간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 장 세팅되어 있고 자 다들 방에 있나요? 자 행님 보탱님 보탱님 가을아님 카카오님 방에 다 있나 모르겠네. 아 두 명에 다 닉비네. 그러네. 야 닉이네요. 여기 세 명이네. 자 세 명 빼고는 전부 다 닉이거나 아니면 여리형의 클럽 멤버죠. 클럽 멤버 자 이분들 다 방에 계신가요? 보탱님 있고 자 루팅님 안타깝네. 짜웅님하고 저기 슬베 제자님 아까 있는 것 같아. 짜웅님은 못 봤고 슬베 제자님 있는 것 같은데. 비트님은 있어? 비트님? 아 행님 있고 남현이 있고 비트님 짜웅님 있어? 자 비트님 짜웅님 있나요? 원래 아래쪽 분들은 시간이 적잖아. 이런 분들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 자, 안 되면 퀵뷰 눌러야지. 퀵뷰 드릴게요. 아, 비트님 있고. 자, 비트님 있고. 자, 비트님 있고. 야, 이거, 오늘, 이거, 어게인 저기 안 되겠는데, 이거? 자, 어긴 안 될 것 같아. 야,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초밥짜웅님은 있나요? 자, 초밥님. 자, 초밥님 나와주세요. 자, 초밥님은 없는 것 같아. 초밥님 없지.
자, 초반이 없는 것 같고. 슬브의 제자님이 있나? 자, 남양주님 있고, 닌게님. 자, 여기는 있고, 카카오님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아우아 있고, 보태님 있고, 행님 있고. 야, 이거 9번밖에 없네, 9번. 자, 여러분. 자, 우리의 희망은 9번이고요. 자, 9번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양보할 수도 있죠, 양보. 아니면, 미국 계정일 수도 있어. 슬브의 제자님 없어요? 자, 슬브의 제자님 없답니다. 자, 미국 계정도 걸리면, 어게인이죠. 자, 미국 계정도 안 되고. 자, 과연 양보가 될 것인가? 자, 미국 계정일 것인가? 아니면, 자리에 없든가? 자, 셋 중에 하나 결과 나오겠죠? 자, 갑니다. 제발. 자, 89. 자, 89로 가자, 89.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오늘의 당첨자는 과연 나올 것인가? 자, 갑니다. 원 샷. 8번, 9번! 아, 2번, 보탱님 축하드립니다. 자, 보탱님 방에 있죠? 자, 보탱님 방에 있는데, 자, 우리 보탱님 어떻게 되나요? 자, 보탱님 채팅 좀 쳐주시고, 보탱님. 자, 아, 보탱님 완전 짱이네. 자, 그러나 퀵뷰가 남았습니다, 아직. 자, 보탱님 어디 갔어? 오버워치 없어! 아, 없어! 아이디는 있다는 거죠? 자, 아이디는 있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 오버워치 없대. 자, 그러면, 아이디 있나요? 자, 이제 미국 계정이 남았잖아. 아이디 물어보자. 자, 아이디는 있나요? 자, 인직스님 별풍선에 가면 감사하고요. 자, 배틀넷 아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보탱님이. 아, 아이디 있대! 아씨! 여러분, 안타깝다. 자, 매니저 채팅으로, 자, 매니저 채팅으로 보탱님, 아, 아이디 좀 보냈네. 자, 이번, 이미 빠르다. 자, 이미, 아이디와 비번호 보냈어요. 아, 자, 구매가 되려나? 자, 구매가 별일 없으면 되겠죠. 자, 미국 계정은 아닌가요? 자, 한번 그럼 접속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접속해볼게요. 자, 일단 로그인 됐고요. 자, 로그인 됐죠? 오버워치. 아, 구매 들어갑니다. 구매. 자, 오버워치 구매, 들어갑시다. 아,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니? 아, 이거 왜 이래, 아, 왜 이래, 이거. 아이 참나. 아, 이거 로그인이 안 돼서. 자, 지금 잠깐만 12시 1분 전이라 추천 이벤트 하고 나서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추천 이벤트 하고 나서 사드리고 퀵뷰 드릴게요. 자, 20초 전. 자, 오늘의 1등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지금이야.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처음 1등은 자, 푸니님, AA님, 킬러님, 민직수님, 한국님, 뿌신푸님 감사드리고요. 희슈님, 남양주님, 송중기님, 보탱님, 윤사람, 전통시장, 드래곤님, 또차님, 루칼님, 나라공운도님, 하늘님, 한우님, 유튜브 여름표현님, 카카님, 샤샤님, 8162님, 멀깡님, 코딱지 덮어님, 웃기님, 언제 집까지님, 경상도님, 범인이님, 개꿀 오버워치님, 횡님, 애니님, 자, 약진님, 섭중님, 넥스님, 과장님, 파랑님 했고, 쌈장루님, 수유자님, 비트님, 파파님, 자, 아플레카님. 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오버워치 구매 계속할게요. 자, 1등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혹시 호명 못 되신 분, 했는데 호명 못 될 수도 있어. 글씨가 너무 빨리 지나서. 자,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콘솔 버전 주말 동안 무료네, 오버워치. 자,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자, 콘솔 버전, 주말 동안 무료. 자, 오버워치 오리진 에디션. 잠깐만. 왜 저기 미국 계정, 그 달러로 뜨지?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미국 계정이야? 왜 달러로 뜨냐, 이거? 자, 구매하기. 아, 이거 아니겠지? 원래 달러로 뜨는 거 밑에 바꾸면 되겠지. 아, 국가가 미국으로 돼 있어. 아, 안타깝다. 난 또 미국 계정인 줄 알았더니, 미국 계정은 아닌가 봐. 자, 미국 계정 아닌 거. 국가를 바꿔볼게요. 미국 계정인가, 설마? 아, 45,000원 되네. 자, 45,000원 되네. 아, 미국 계정인 줄 알았는데, 국내 계정 맞고요. 자, 정상 구입세대. 에이, 아까워라. 자, 오늘 또 역시 어게인 됐고요. 아, 아쉬워. 자, 구매 갑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나 컬처랜드 로그인 좀 할게요. 자, 여리형 컬처랜드. 아, 여기 로그인 안 해도 되지? 자, 문상 문화상품권 결제. 아, 중간님 본인이 돈으로 샀어?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못사는, 구매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드리는 거니까, 본인 능력 되시면 본인 능력으로 사는 게 좋죠. 잠깐만 화면 두 개 또 갖고 다시 할게요. 자, 오케이. 자, 탕 떠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옆에 창에서 할게요. 아직 돈이 많이, 아직 23만원이 남았네, 23만. 3만원. 자, 구매합니다. 자, 결제 완료 대기 중. 자, 결제 완료 대기 중이고요. 자, 구매됩니다. 구매됩니다. 국가 미국인 거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자, 구매됐죠? 자, 감사합니다. 춘번호까지 나왔고요. 구매 완료. 자, 게임 실행. 자, 바로 이 소리야, 이 소리.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오버워치의 바로 그 소리. 자,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버워치를 PC방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자, 축하드리고, 즐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버워치 당첨됐다고 안 오면 안 돼. 자, 그런 사람도 있더라. 야, 오버워치 당첨됐다고 여령방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자, 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이제 퀵뷰 두 분께, 1위부터 100위까지 두 분께 퀵뷰 쏴드릴게요. 자, 저희 약속대로. 자, 대포로 한 번 더 퀵뷰 쏘겠습니다. 자, 1등부터 100번까지 자, 두 분께 퀵뷰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방에 없으면 못 사주는 거죠. 방에 있다고 얘기해줘요. 자, 100위가 10시간이었고요. 자, 54번. 자, 54번. 자, 54번 중딩. 중딩님 방에 있나요?
자, 중딩님 방에 있는지 얘기해주고 순서대로 체크할게요. 방에 없을까봐. 자, 두번째 17번 당구장님 방에 있더라. 자, 당구장님 방이죠. 당구장님. 자, 당구장님 있고. 자, 54번 방에 있나요? 자, 54번 카운트다운 합니다. 중딩님 19 8 7 5 4 3 1. 없는 것 같아. 자, 중딩님 방에 없죠? 자, 중딩님 없으니까 자, 한 번 더 뽑아, 다시 뽑을게요. 자, 한 번 더 뽑아서 드릴게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자, 33번. 자, 33번. 카카오님 방에 있나요? 자, 카카오님. 자, 카카오님 방에 있나요? 카카오님은 늘 있는데. 아, 주세님은 오버워치 있어서 당첨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주세님 한번 양보하지 않았나? 제가 장담하는데 1등부터 한 20등까지 순위분들은 양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청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있으신거나 하신 분들은 양보를 많이 해.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당첨되면 여러분들이 더 유리해요. 실제로 양보 많이 하셨고. 카카오님 방이 없죠? 카카오님 방이 없으니까 다시 뽑겠습니다. 중딩이 어디 갔다 왔어? 자, 중딩님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 줘봐라. 자, 중딩이 줄까 말까. 이거는 뭐 저기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늦게 왔는데 그냥 주자. 늦게 왔는데 불쌍하자. 주지마. 어떡하죠? 룰은 룰인데 지금 늦게 왔어. 아까 전에 분명 우리 기다렸는데 한참 있다가 왔네. 자,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이 룰은 룰이라고 하니까 안 줄게요. 오케이. 있었어? 근데 아까 카운트다운 할 때 안 불렀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저분이 있었다고 했어. 저분의 말. 잠깐만. 중딩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있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딩님께 기회를 한번 드릴게. 자, 중딩님. 자, 홀짝 고르세요. 홀짝. 자, 조커 까비님 어서 오시고. 자, 홀짝을 골라서 대포를 쏘겠습니다. 그래서 땅 쌌는데 홀짝을 맞추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뭐 퀵뷰인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미로 홀짝 한번 할게요. 자, 중딩님 일단 룰은 어겼어. 룰은 어겼고. 자, 저희 중딩님 홀짝을 외쳐주세요. 자, 채팅창에 홀짝을 외쳐주세요. 홀짝을. 자, 빨리 홀짝을 외치세요. 중딩님. 자, 보태님 들어가시고. 자, 중딩님 빨리 골라. 홀짝. 아, 이분은 뭐래도 늦네. 말 안 했어 지금. 자, 중딩님 빨리 골라. 아, 답답하다. 3초내로 안 고르면 3초내로 안 고르면 자, 이분은 저기 뭐야 그냥 넘어갈게요. 아, 이분 진짜 답답하네. 자, 홀 골랐죠. 홀. 자, 좋았어. 자, 갑니다. 과연 홀인가. 자, 중이 홀을 골랐어요. 홀. 자, 짱났고. 자, 이분은 아까 룰을 어겼지만 기회를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공평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중딩님은 탈락. 그럼 일단은 자, 당구장님 있고. 당구장님 어차피 퀵뷰 일주일째 별거 아니야. 너무 맘 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09번 없고. 자, 7번 또차님 방에 있나요? 자, 또차님. 자, 또차님 방에 있나요? 자, 또차님 나와주세요. 아, 또차님 있다. 자, 두 분께 오늘의 아차상 퀵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재밌었어. 자, 그럼 퀵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어서 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첨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저기 월요일이니까 업 누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다들 수고하셨어. 들어가신 분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차님하고. 퀵뷰 광고 없이 방송 보는 거죠. 광고 없이.
여기 제 아니 밀가루 13이야 밀가루다. 왜?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자, 왜 밀가루 13이냐면 내가 아이디를 만드는데 앞에 밀가루 봉지가 있더라고. 밀가루 봉지. 자, 지금 중디님이 매니저 채팅으로 실망이라고 하는데 실망은 우리가 실망이지. 룰은 룰인데 룰을 지켜야죠. 이분은 룰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거죠. 자. 추석인데 특별한 이벤트 좋다.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나도 하고 싶지. 자, 10등이 10시간 43분이었습니다. 10시간 43분. 아, 킥뷰 일출인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방송, 여러분, 오버워치 이벤트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별일 없으면, 제가 거지가 될 때까지 할게요. 언제 여령이 거지가 될지 모르지만, 제 주머니에 돈이 탈탈탈탈 털리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아직은 주머니 상태에 여유가 있어요. 자, 매일 방송합니다, 매일. 자, 여러분, 저는 항상 매일 방송하고요. 자, 보통 낮방은 1시나 2시 시작하고 저녁에는 7시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최군대리와 여령이 34만원 PC 마지막으로 돈 버는 어플 캐시백까지 추천인 여령.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자, 노방 전환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